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기획자 슈가 씨 나와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, 기타 피크 넥클리스 그리고 블랙 노트 앤 커버 세트 기획한 슈가입니다. 와. 아티스트 메이드 컬렉션 시리즈. 그동안 진과 RM, 비가 만든 제품들이 소개되었고 모두 광속으로 매진되는 흥행을 거두었죠. 이번엔 슈가가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상품들을 보겠습니다. 지금 기타 피크 넥클레스는 말 그대로 기타 모양의 펜던트가 있는 이제 목걸이인데요. 제가 이제 기타 연주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거의 영감을 받아서 기획을 해봤고요. 슈가가 좋아하는 기타와 아미들이 좋아할 만한 목걸이를 하나로 연결한 기타 피크 목걸이. 아이디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? 또 두 가지 이제 모양이 달라요. 아, 네, 한 가지는 이제 약간 양각과 음각이구나. 네, 무광 이제 색상이 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. 이게 또 은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 하실 때 샤워하실 때 그냥 차고 계속 됩니다. 맞습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일반 메탈로 목걸이를 만들면 샤워할 땐 빼고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. 사실 하트, 별 이런 거 좀 식상하지 그렇죠, 식상하죠, 않습니까? 식상하죠. 피크 좀 뭔가 있어 보이네요. 네. 그리고 뭔가 되게 뮤지션스러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목걸이. 기타를 치는 뮤지션의 따뜻한 섬세함이 너무 묻어나는 뮤지션스러운 목걸이가 아닌가 합니다. 블랙 노트 커버 세트는 제가 실제로 고를 때 딱 요 노트만 이제 케이스까지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. 미팅을 가거나 회의를 가셔도 이제 이거 하나면 한 방에 혹시 차가운 도시 사람? 이런 느낌을 딱 낼 수 있는 옆구리에 이런 노트 하나 딱 끼고 걸어가면 차가운 도시 사람이 되는 거였네요. 이 상품도 슈가던 멋이 잘 녹아있죠.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 맛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맛이거든요. 아니 기타 피크 목걸이에 이 아날로그 케이스까지 들고 다니면 아 그럼 쟤는 뮤지션인가? 좀 하네? 아날로그 좀 할 줄 아는 놈인가? 뭐 이런 요즘엔 점점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어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직접 쓰는 일을 잇게 되는데 이런 노트에다 뭔가를 끄적거리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모델은 정국. 아주 흡족한 모델이죠. 아 급하다 급해. 오. 사실 저까지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. 야, 가능하네요. 야, 실제로 사용 안 합니다. 일석이조. 목걸이를 사는데 피크도 되네. 피크를 전혀 못 치는 분들도 저 사람 기타 좀 치는가? 라는 이제 착각이 들만한 전국 모델 오늘 너무 깜찍하네요. 기타 좀 치는 아기 토끼랄까요? 저 사람은 뮤지션인가? 저희 지금 모델분이 또 지금 노트에다가 뭔가를 끄적이고 계시는데 이런 잘생김 넘쳐나는 모습으로 감성적인 노랫말이라도 쓰고 있는 건지 그리운 마음을 담은 편지라도 썼을까요? 지금 기타 피크에 오늘 또 뭐라고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글귀 써주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, 정씨? 오늘 저녁 프랑스 오늘 저녁 프랑스 이렇게 감성 넘치는 모습을 하고 써늘해근 글귀가 오늘 저녁 탕수육이라뇨. 반전 매력의 고기는 아직도 한참 먹을 나이 아니겠습니까? 오늘 저녁은 탕수육.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이제 저녁 메뉴를 추천해 주셨네요. 이렇게 되면 오늘 저녁 메뉴는 탕수육으로 나도 모르게 정해진 것 같은데요. 드디어 하트, 별, 스페이드, 십자가를 거치고 피크가 나왔습니다. 제가 이게 이 음악을 사랑하지만 이 뮤지션의 혼은 있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. 아니 피크 정도는 걸고 다닐 수 있잖아요. 지금까지 총 3회 홈쇼핑을 통해 방탄소년단이 만든 상품들이 모두 매진되었는데 이번 슈가의 기타 피크 목걸이도 빛의 속도로 완판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냥 제가 쓰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집주인. 진짜 제가 쓰고 싶어서 만든 거라서 요즘 보면 방탄소년단은 음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너무 재주가 많다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꼭꼭 눌러주세요.